지금 이 작품은 길이가 3m 20cm가 되는 300호 짜리 작품인데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만났던 풍경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제 혼자 마음으로는 세 개의 호수가 있는 풍경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티벳에는 한 1500개 정도의 많은 호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호수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뭐랄까 신화적인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서 그렸던 곳이 해발 한 5,500m쯤 되는 그런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하루 이제 야영을 하고 해질 무렵에 바라본 그런 산을 그때는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붉은 느낌이 산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붉은 느낌의 산을 제가 이제 큰 스케일로 그린 건데 그렇게 보시면 물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낮춰보는 그런 시선이 보여주고요. 산봉우리를 보면 또 아래서 이렇게 치켜 올려보는 그런 시점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시점을 제가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제 그림의 큰 타이틀이 움직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의한 어떤 그런 보는 사람 또한 제 작가가 자유로운 어떤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산을 관찰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표현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런 제목을 오래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는 이 붉은색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작업하면서 천연알료라는 재료를 많이 써왔는데 티벳에서 제가 구매를 한 그런 천연알료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물감으로 지금 이 그림을 거의 절반 이상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조금 다른 그림하고 색이 독특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벽화 기법이라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캔버스에 흙을 켜켜이 발라서 그 위에 그 준보석가루 같은 그런 천연알료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그런 지역이 그 알료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채취하고 만들어진 그런 알료를 제가 구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불화를 부처님을 그릴 때 쓰는 그런 아주 고급 물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도 굉장히 비싸서 사기가 힘들고 구하기 힘든 그런 알료인데 저는 이제 그걸 큰 그림에 바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법과 그런 풍경과 제가 쓰는 알료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죠. 하나로 버무려져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돼서 세 개의 호수가 있는 풍경, 저는 이번 전시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물을 보시면 이런 물의 이런 강 모습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고여서 내려오는 이런 물줄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제가 좀 인위적으로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서 있던 자리는 뭐 이끼도 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조금씩 올라가면 전혀 풀도 없어지고 그 위에는 만년설이 보이는 그런 풍경을 만나게 되는 그런 풍경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아까 큰 작품을 그렸던 자리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속히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라본 만년설을 제가 만나봤던 그런 차가운 눈이 아니고 밑에 보시는 그 녹색의 그런 풀들, 이끼들 이런 색이 보이거든요. 그 위에 아주 솜사탕 같이 굉장히 곱게 뿌려진 어떤 밀가루 같이 곱게 이렇게 산을 덮어준 그런 눈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이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이런 느낌은 굉장히 색다른 그런 눈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가 작업을 시작한 눈 그림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절제된 그런 선으로 눈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주 그때의 순간의 감
감각적인 어떤 그런 가벼움, 이런 필치로 이제 먼저 드로잉적인 표현을 하고, 그 위에 눈을 정리하고 해서, 추상화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좀 독특한 그동안 제가 했던 그림하고 많이 다른 그런 작업이에요. 산 위에서 빙하 내려오는 이런 물줄기도 좀 보이고, 밑에 녹색의 커다란 저런 덩어리는, 저 밑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삼킨 눈, 여름을 먹은 눈?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한 반나절 지나가니까 싹 녹아서 금방 또 없어지는 그런 그, 뭐 아이스크림 같은, 뭐 백설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의 눈이라 저는 이제 이 눈을 보고 시각적으로 어떤 그런 겨울이다, 차갑다는 것보다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제목은 맛있는 눈, 뭐 이런 그 표현으로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먼 산에 보이는 뭐 이런 쪽에 이제 만년서이겠죠.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이런 그 산에 앉혀진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밑에 보이는 색 위에 눈이 아주 하얗게 진하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곱게 밑에 색이 딱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만든 저도 요번에 이제 새로 그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 봄 그림 시리즈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 히말라야 쪽, 참아고도 쪽 이런 좀 먼 나라 그림을 이제 그동안 쭉 그려왔는데, 다시 이제 그 이 풍경은 경주의 봄 풍경이에요. 이제 올 봄에 벚꽃이 만발한 그런 날에 경주에 여행을 했다가 만난 풍경이었는데, 그냥 박물관 밑에 있는 개울가에 있는 풍경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꽃이 만발을 하고 그랬던 풍경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속에 어떤 그 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속에 뭐 요정같이 생긴 이런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집, 뭐 물고기, 여기는 뭐 잠자리, 이런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이 속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제가 나름대로 만들고 싶은 어떤 좀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담아보려고 했던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인화를 제가 많이 했어요. 춤추는 듯한 그런 동적인 어떤 그런 풍경들하고, 꽃도 이제 굉장히 흩날려서 막 뿌려지는 듯한 이런 강렬한 그 꽃의 풍경, 그리고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이야기거리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이제 움직이는 산 다시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반구대 암각화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인지 더 이제 관심책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작업에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그냥 제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그 사물들의 풍경을 즉흥적으로 그렸어요. 어떤 계획 없이 점으로 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동물, 꽃, 물고기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그 그림 속에 같이 어우러지게 좀 즉흥적인 느낌으로 밑그림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조금 천진난만한 느낌도 들고 그 안에 어떤 험악한 가족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해서 보시는 분들이 나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림, 그런 그림을 좀 이번에 좀 만들어본 가장 이번에 그 작업했던 중에 따뜻한 그림이죠. 그동안 제가 굉장히 좀 강렬하고 세고 기가 막 뻗치고 이런 그림을 그려왔는데, 지금 이 작업은 굉장히 그 많이 절제하고 이제 그래서 좀 따뜻한 감정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